예, 오늘 오전장 어떤 모양을 보였는지 특징 잡아보고요. 이에 따라서 오후 시장 전략까지 모색해보는 신승용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일단은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고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이슈가 없는 모멘텀이 없는 부재 상황 지속이 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어떤 그 거래량의 부진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돌파구는 없을지, 과연 돌파구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이지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급 관점, 두 번째 주변 변수 관점, 마지막 세 번째가 뉴스플로우 관점으로 각각 나누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시장 돌파구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수급 관점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수급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 포인트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요. 무조건 외국인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적인 시장 내 글로벌 투자 환경 내지는 투자 심리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는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시장과의 디커플링 현상 이 부분이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요. 기관의 매도세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다소간의 매수, 매도, 혼조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관심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외국인들의 주요 포인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큰 그림에서 경제 지표 쪽에서 이제는 서서히 실적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 꼭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며 왜 외국인들이 석유화학 주식들을 주로 팔고 있는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한 가지가 또 있죠. 정책 변수가 되겠습니다. 통화 정책 부분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주변 국가들, 주요 국가들, 뭐 유럽, 일본, 미국 모두 통화 정책에 있어서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통화 정책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면서 2.75%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저성장 국면으로의 진입을 하고 있는 우리 큰 경제 입장에서는 그다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쪽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환경들을 꼭 좀 챙겨 가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주변 환경 좀 주변 변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변수 살펴본다면 뭐니 해도 환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키프로스발 악재 계속되고 있죠. 키프로스발 악재로 인해서 유로화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유로화의 약세는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지면서 엔화는 더욱더 약세로 이어지게 되는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 엔달러의 다소간의 좀 보합권 양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계속 시청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 뭐니 해도 큰 업종 중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 업종 될 것 같은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강력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돌파구, 뉴스플로우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뉴스플로우, 이제 남아있는 뉴스플로우가 뭘까 생각을 해본다면 1분기 실적 시즌 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번 5일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발표된다는 점. 이런 뉴스플로우를 보면서 1분기 실적 시즌 임박, 그렇다면 전반적인 실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업종별 실적의 희비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오늘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간의 좀 양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 간의 엇갈린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 부품업체, 장비업체들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후 교보증권 김영렬 팀장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